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브롤스타즈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요번이 몇회 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요번에 또 다시 하는 이유 뭐 다들 아시죠? 신캐가 또 나왔습니다. 칼! 저번에는 이제 진이었나요? 뭐, 한 글자 캐릭터 나오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진이랑 칼 나왔습니다. 일단은 무료 발구. 와, 진짜 예전에 충전했었던 이 보석이 1800개나 남았습니다, 아직도. 이 정도면은 뭐, 스탑 파워 찍고도 남을 것 같긴 한데, 야! 초희귀 브롤러. 이 초희귀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있는 리코, 데릴, 페니 요 녀석들이랑 이제 같은 수준이다. 칼. 자, 그럼 또 바로다가 스타파워 찍어야겠죠? 그냥 여기 있는 상자로 까줍시다. 여기 95개 쌓여있는데 이거 까면 되겠지? 대형 상자도 그냥 싹다 까버리자. 어우, 이거는 그냥 까는 것도 일이야. 까는 것도. 다 뽑아라 녀석들아, 만렙 찍자. 지금 꽤 뽑았는데 레벨 몇이려나? 아직 한참 부족하네. 이거 작은 상자로 깔려니까 너무 느리네요. 그냥 메가 상자 깝시다. 이걸로 해야 빨리빨리 만들어 버린 다음에 스타 파워를 뽑을 때 그냥 작은 상자 써야겠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그냥 베스트 오브 베스트 판단. 자, 드디어 만렙 찍었고 이제 스타 파워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상자가 한 32개 정도 남았는데 다 써서 나올 건지. 자, 마지막인데, 와, 끝까지 안 나오네. 대형 상자로 갑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네. 지금 보석이 1300개 남았네요. 과연 1300개 안으로 뭐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지. 칼이 좀더 빠른 속도로 곡괭이를 던지며 곡괭이가 날아가고 되돌아오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제가 이 칼이라는 캐릭터를 아직 안 봤어요. 미리 보면 재미없잖아. 뭐 아무튼 스타파워까지 뽑는데 아직도 보석이 1000개 넘게 있네요. 이거 다음 신캐까지도 스타파워 찍을 수 있겠구만, 이 정도면. 자, 그럼 바로다가 칼 한번 써볼게요. 와, 이거 진짜 기대된다. 얼마나 좋을라나? 근데 초익이라 뭐 그렇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요번에는 잼그랩으로다가 한번 해봅시다. 바로다가 플레이. 와, 브롤스타즈 이거 오랜만에 하는구만. 상대방도 칼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봐야 돼. 자, 오, 생각보다 긴데? 이렇게, 아, 내가 날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구나. 요 녀석이 이렇게 한 다음에, 아, 되돌아오는 것도 상대방한테 부딪히면 맞나,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 잠깐만, 얘는 공격력이 한 칸이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되돌아오면은 다시 충전이 되고, 다른 브롤러들이랑 좀 다르네요.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데미지가 세. 물론, 만렙이라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궁극기 한번 써볼게요. 궁극기는, 뭡니까? 궁극기를 썼는데, 와, 이런 궁극기야? 뭔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애매하네, 이 캐릭터도. 근데 이게 뭔가 좀 피하기 힘들어 보여요. 보시면은 무조건 맞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와, 되돌아올 때도 많네.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이게 부메랑이 벽돌 통과를 하네. 날아갈 땐 통과가 안 되지만, 되돌아올 땐 통과가 됩니다. 간다, 삥삥삥삥삥. 하하, 이거 완전 좋은데? 다른 모드에서 써봐야겠다. 이거 완전 괜찮아. 요번에는 쇼다운. 그래, 솔로로 한번 해봐야지. 과연 칼로 1등 먹을 수가 있을 것인지. 일단은 이거 그거야. 진보다는 나. 이거 잠깐만, 가까이서 이렇게 하면은, 와, 공속 완전 빠른데? 너무 괜찮은 거 아니야? 야, 이봐. 오케이, 궁극기 채웠고. 뺑뺑뺑뺑뺑뺑. 이거 완전 좋은데? 잠깐만. 죽어라잉! 요 녀석아! 요 녀석아! 나 죽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조종해야겠다. 이거 오토에임 쓰니까 안 되겠어. 요번엔 진짜 1등 합니다. 저 사람 가만히 있다. 이거 죽여야지, 죽여야지. 잠깐. 이 녀석, 왜 움직여, 왜 움직여? 까라째! 하하하! 잠수의 최후. 근데 오토에임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잘못 쓰겠네요, 솔직히. 여기 모티스 숨어 있는데. 왜안 나오냐, 이 녀석아? 에임 모티스야! 오케이, 맞았다. 왜 거기 숨어 있는 거야, 도대체? 야, 이 녀석아! 까라채! 오호호, 방금 거 괜찮았는데? 오케이, 뺑뺑이, 뺑뺑이 돌아왔다, 뺑뺑이. 호잇, 호잇! 부메랑! 부메랑 파이터! 옛날에 부메랑 파이터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지. 그게 생각이 나는구만. 와, 나 데미지 엄청 센데. 이거 파워 때문에. 데미지 완전 세졌네. 에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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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뺑뺑뺑뺑뺑뺑 뭐야 쇼다운이야? 나 게이지 없는데 이거 쿵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이기라고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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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발 제발요 쯔쯔쯔 부메랑 파이터 야 1등이다 야 어? 1500점 채웠다 오 자 그 다음은 하이스트 한번 해봅시다 가자 아 이거는 금고 부수는 거구나 여기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해보면 알겠죠 어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 야야 얘 닉네임 왜 이래 뭐 몬스타즈 야야야야 프랑켄 잡아라 저거 잡으라고 녀석들아 야야 죽잖아 뭐 벌써 피가 이렇게 까였냐 벌써 게임 끝나게 생겼네 적 진영으로 돌진해가지고 가서 뺑뺑 있으면 완전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야 녀석아 녀석아 오케이 내가 간다 뺑뺑이 간다 아 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 아 뺑뺑 오 이거 뭐야 완전 좋아 데미지 야 죽어 와 이건 진짜 대박이었다 방금 거 와 뺑뺑이 완전 좋네 이게 궁극기를 쓸 때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완전 괜찮네요 진짜 이게 초희귀라고? 너무 괜찮은데 이거? 근데 이게 스타 파워가 있어서 그렇지 없었으면은 곡괭이가 조금 느리다는 얘기죠 뭐 아무튼 최종적으로는 요번 신캐는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너무 괜찮아 이 되돌아올 때 맞는 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간다 뺑뺑뺑뺑뺑 야호 도망간다 뭐야 이거 우리가 지게 생겼는데요? 여기 같은 뺑뺑이다 야 이거 좀 잡아 2초 남았잖아 먹고 도망가 오 부메랑 파이터 띠디 와 이걸 역전해버리네 와 아주 좋았다 아이 결론은 뭐냐면은 다른 캐릭터 해야겠다 제가 요즘에 제시를 한번 해봤는데 아이 캐릭터 괜찮더라고요 몇 판 안 해봤지만 이 포탑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와 요번 판 지게 생겼는데 이거 역전하면은 이런 판이 이제 쾌감이 쩌는 거죠 오 이거 역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좀만 버텨 예 튕기기 와 이걸 역전했네 캬 스타플레이어 축구도 한번 해볼까나? 제가 축구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는 뭔가 재미가 없더라고 이 축구 모드는 그래도 신캐 나왔으니까 한번 해봐야겠죠? 이거 공을 이렇게 때리면은 아 안 때려지는구나 제가 축구는 잘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오케이 내가 공 물었고 아 이렇게 슛할 수 있구나 잠깐만 그러면 여기 있다가 슛! 딱 골인! 하하하 아 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 공은 내가 잡는다 날 어모해줘라 슛 까 골인이 아니에요 망했어요 아 죽어라 뺑뺑뺑뺑뺑뺑뺑뺑뺑 지금이다 골 들어가 깔았지 와 요번에 잘했다 이거 솔직히다가 이거 축구 뭔가 재밌는데? 다른 캐릭터로 한번 해봐야겠어 그래 왠지 스파이크가 좋을 것 같아 요걸로 갑시다 가자 이게 또 스파이크가 데미지가 엄청 셉니다 자 요번에는 궁이 있으니까 시작부터 궁 깔고 그냥 이렇게 난리치는 거거든 죽어라 이 녀석들아 아 어 골 넣네요 어 축구 재밌는데 이거?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 다른 좋은 캐릭터 또 뭐 없나? 크로우? 이게 또 은근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야 신캐 리뷰하려고 했는데 축구가 더 재밌네요 어 야야야 야 안돼 어어 아 아 요번에 질 것 같은데 이거 야야 에이 프랑켄 너무 세다 이거 와 우리 팀도 완전 센데? 아 졌다 제가 봤을 땐 이건 스파이크가 짱이에요 축구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스파이크로 한 판만 더 하겠습니다 야 이 사람 또 만났어 닉네임 이상한 사람 잠깐만 야, 또 만났어 아까 그 사람 맞나? 그냥 닉네임이 중복이 된 건가? 야 이 녀석아 어딜 가려고 공은 내가 잡는다 날 어모해라 이 녀석들아 슈퍼 아 뭐야 아이 날 어모해라 이 녀석들아 야 잠깐만 이 빨리 막어 빨리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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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요 아이 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야 이 녀석들아 다 죽어라 까시바
와, 골 넣었는데 이상한 사람이 골 넣었습니다. 야, 이 녀석들아, 다 죽어라. 그리고 시작부터 바로 여기다가 설치해버리기. 부활도 안 했네. 그럼 뭐 어차피 우리가 이긴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야, 너무 쉬웠다. 난 축구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네. 그래도 칼 리뷰니까 칼 한 판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쇼다운 듀오로 한번 해봐야겠다. 왠지 재밌을 것 같아. 자, 우리 팀은 그거예요. 그 스나이퍼 들고 있는 역해 있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허덧. 근데 이 칼이 파워 모으기에 뭐랄까? 굉장히 빨리 모을 수가 있네요. 부메랑 파이터 타다. 오, 완전 좋은데? 오, 왜, 그거 아니야. 나한테는 안 통하지, 요소가. 기다렸다가, 아, 뺑. 와, 제 파워 엄청 높은 거 봐라. 이거 큰일 났네. 우리 팀 부활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괜찮아. 나한텐 궁극기가 있다. 궁극기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리고 이거 상황이 지금 완전 어려워졌어요. 아니, 쟤네 왜 지들끼리 안 싸워? 왜 이거 다골당하는 느낌이지? 아, 뺑. 야, 궁극기를 이런 데다 써버리다니, 이거 망했는데? 괜찮아. 난 파워가 11개나 있다. 뭐야, 이거 이겼는데? 죽어, 이 녀석아! 가라체! 와, 1등 해버렸네. 그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오늘은 여기까지다. 칼 드디어 이렇게 등장해서 한번 해봤는데 저번에 나왔었던 짐보다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신화급이네요. 뭐 아무튼 브롤스타즈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